소담 이재순 작가가 고향의 향수와 꽃향기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한국화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담 이재순 작가는 고향 풍경과 해바라기, 장미, 소국 등 꽃을 담은 채색화 작업을 합니다. 친근한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재순 작가의 섬세한 붓질과 따뜻한 색감으로 다시 화폭에 옮겨져 짙은 향수와 함께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들판에 활짝 만개한 꽃들에 대한 느낌과 감성을 담은 작품들은 자연의 생동감과 순수함을 담아내 보면 볼수록 깊은 매력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인 활짝 핀 해바라기 꽃은 지난 삶의 버거운 마음의 문을 열어줘 보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고향의 풍경을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또 특히 제가 해바라기 꽃을 좋아해서 해바라기를 좀 많이 주제로 삼고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저의 마음의 정원 속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저의 이렇게 해바라기든지 고향의 또 이 풍경들을 보시고 소박하지만 힐링과 행복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작품을 또 이렇게 걸어놓았습니다. 소담 이재순 작가는 개인전 9회, 초대전, 단체전, 다수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으며 현재는 전남 미술작가회와 여수 여성작가회 등으로 미술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고향 풍경 속 따뜻한 감성과 신비로운 꽃향기를 머금은 이번 작품들은 편안함과 성취감으로 일상의 피로를 잊게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